농업용수 문제로 닫혀있던 금강 백제보가 수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. 금강의 3개 보가 모두 열리면서 4대 강 가운데 처음으로 강 전체의 물길이 뚫린 겁니다.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금강의 백제보입니다. 대형 수문 3개가 보 위쪽으로 들어올려졌고 강물이 시원스럽게 흘러갑니다. 개방 전의 수위는 4.2m였는데 지난달 수문을 열어 2.7m까지 낮춘 뒤 개방을 멈췄습니다.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관정 16개를 뚫어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한 뒤 지난 15일부터 서서히 수위를 낮춰 최저 수위인 1.7m에 도달했습니다. 주민 대표들하고 사실 저희 MOU도 맺고 오해 같은 것들을 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보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까지 금강 3개보의 수문이 6년 만에 완전히 열렸습니다. 한강과 낙동강 등 4대 강 중에서 보의 수문을 이처럼 완전히 열어 물길을 튼 곳은 이곳 금강이 처음입니다. 녹조로 몸살을 앓았던 수문 근처엔 물이 빠지면서 진흙밭이 생겼습니다. 보 위쪽 1km쯤엔 드넓은 모래 벌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강바닥에 고립된 조개를 구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. 뻘조개라는 건데 이제 물을 빼는 바람에 이제 놔두면 다 죽거든요.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2주간 수문을 완전히 열어 생태계 변화와 지하수 변동을 관찰한 뒤 다음 달 초부터 겨울 농사를 위해 수문을 서서히 닫아 수위를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. SBS 이용식입니다.